이게 이제 일제시대 조선일보에 한 10년간 연재되었잖아요. 예술단 교환 공연이 마침 남북 문화 교류가 이제 85년 9월만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 시점을 맞추자. 마치 그 거미 줄을 쳐놓고 거미가 기다리듯이 양기부 직원하고 문광부 직원이 같이 와가지고 창고에 있는 책 지원까지도 그쪽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게 사계절이 반환 청구 소송 내는 그 기사예요. 정부 쪽에서는 압수해 간 적이 없다라고 자기들도 우리 반을 내밀었죠. 그 제작비라는 거에 상당한 금전적인 배상을 해라. 그래서 금전적인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송도 종료된 거고. 사계절 쪽이 인걱정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사계절을 노력해왔고 저작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남쪽의 차로 개성으로 이렇게 가는 행위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작물의 상속자인 홍석중 선생님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났구나라고 하면서